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9월 현재 원화 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시장 전반적인 매수보다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활용해 투자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미국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 금리 동결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반등한 증시는 달러 강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반등 흐름 역시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34원으로 9월 최저점 대비 약 15원 상승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도 있겠지만 최근 배럴당 $87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점을 돌파한 국제 유가와 미국 휘발유 소매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면서 연말로 갈수록 다시 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상승 반전한다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도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달러 강세 지속으로 업종 간 희비가 다시 교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8,600억 원을 순매수 중인데요. 주요 매수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음식료, 기계, 보호업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8천억 원 순매수해서 다른 업종 대비 압도적인 순매수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IT세트와 2차전지는 순매도 종목이 많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반도체 대표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업황이 이제 막 바닥을 확인하고 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에 밀려 HBM 시장에서 점유율 2위인 삼성전자가 향후 점유율 회복을 위한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업황 턴 모멘텀과 신규 수주 모멘텀을 보유한 반도체 업종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특히 외국인 수급 및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9월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는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내에서 대형주와 중형주 한 종목씩을 선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8월에는 물론 9월에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으로 SK하이닉스와는 다른 외국인 수급 상황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HBM3 관련해 소외되었던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성이 향후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1위 기업으로 업황 회복 모멘텀 역시 가장 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합니다. 먼저 HBM3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자본력과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9월과 10월에는 HBM3와 차세대 HBM 관련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 단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메모리 업황과 관련해서도 2분기 재고 고점을 확인하였고 추가 감산을 통해 재고 감소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수요 회복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현재 매도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기간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과 관련해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시그널은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기관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 델과 인텔이 PC 부분 수요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애플의 신작 아이폰 15 출하량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관찰이 좀 필요하겠지만 삼성전자가 현재 실적 회복 구간으로 진입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므로 여기에서 주가가 좀 더 하락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년 하반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트인데요. 두산 테스트는 웨이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9월 들어 순매수 지속 중에 어제 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소폭 순매도로 전환했지만 매수 기간을 8월부터로 산정해보면 외국인이 250억 원,
기간 200억 원을 누적 순매수하고 있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타는 다른 후공정 업체와는 달리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그 원인은 다른 후공정 업체들은 반도체에만 특화되어 있지만 두산 테스타의 경우에는 아직 부진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부분의 경우 카메라 화소가 높아질수록 테스트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를 보유했기 때문에 고화질 화소수 채택이 늘어나는 현재 시점이 수익성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모바일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수주가 증감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결국 삼성 파운드리 성장과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9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와 두산 테스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